자, 뉴욕 3대 지수의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뉴욕 3대 지수가 보시는 것처럼 일제히 반등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간으로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스닥 지수가 4% 넘게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일단은 오늘은 5월에 미국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첫 거래일을 반등으로 시작할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자, 일단 다우지수가 0.26% 상승하면서 33,000선을 다시 돌파하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 지수가 지난 금요일에 4% 넘게 빠졌지만 오늘은 1.63% 정도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S&P 500 지수도 0.57% 정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일단은 지난 금요일 그리고 지난주에 전반적인 하락세를 조금 멈추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4월 들어서 나스닥 지수가 13%가 빠져서 2008년 이후에 가장 큰 월간 기록으로 봤을 때 큰 하락을 기록했고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4.9%와 8.8%가 지난달에 밀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역시 2020년 3월 이후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것이어서 시장의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일단은 기술주나 칩 관련 종목들이 반등세가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3% 위로 결국엔 올라왔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기술주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시장이 상승하는 양상이었고요. 자, 연준의 긴축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이번 주에 이제 치러지게 될 미국의 FOMC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를 주목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이번 주 시장의 흐름입니다. 자, 그럼 업종별로도 보겠습니다. 11개 업종 가운데 5개 업종 정도가 상승을 했고 대부분의 업종은 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2% 넘게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메타 플랫폼이 오늘 강한 반등세를 나타냈고 이외에도 구글의 알파벳 이런 기술 이런 커뮤니케이션 종목들이 오늘 큰 반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2%대 상승세. 자, 그리고 기술주도 1.8% 상승했습니다. 칩 관련 종목들 AMD나 이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대부분 반등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경기 소비재 섹터도 1.56% 상승했지만 반면에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하락세를 좀 나타내면서 오늘도 하락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외에 부동산,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업종, 소재어 섹터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 조금 좋지 않은 양상을 나타내는 양상이었고요. 오늘 시장은 일단은 전반적으로 반등을 하긴 했지만 강한 반등세, 시장의 전환이 나타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